여정연의 한국 관광 홍대 입구 육안의 닭갈비. 안녕하십니까, 여정연입니다. 오늘은 홍대 입구에 있는 육안의 닭갈비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두 번이나 소개되어 유명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살펴보니 정말 많은 종류의 닭갈비가 있었습니다. 육안의 닭갈비에는 외국인들에게 더 잘 알려져 중국과 싱가포르 등 외국인 손님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독특한 메뉴는 반반 닭갈비와 치즈 퐁닭입니다. 그리고 육안의 닭갈비와 닭갈비 철판 볶음밥이라는 메뉴도 있었습니다. 이 매장에서 김치와 피클 등은 셀프로 직접 날라서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방은 공개되어 있는데 비교적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치즈 퐁닭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반반 닭갈비를 시켜보았습니다. 반반 닭갈비에는 일단 양념한 닭과 일반 닭을 따로 볶습니다. 그리고 조리가 완전히 끝나면 분리시키는 판을 제거하고 가운데에 치즈를 잔뜩 뿌립니다. 그리고 닭갈비를 다 먹으면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볶음밥을 맛있게 볶아줍니다. 단기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의 볶는 솜씨가 상당히 능숙한 편이었습니다. 2인분을 3명이서 먹었는데요.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대 입구에 있는 육안의 닭갈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한국 관광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